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여자로 태어나서 빡치는 순간들. 아, 엿박순. 엿박순. 사실 뭐 그쪽은 어느 정도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지만 공감을 안 하죠. 그냥 이해를 하는 거지. 제가 여자예요? 저 왜 공감해요? 저 같은 경우는 몰라요. 그냥 항상 빡쳐 있어요. 아, 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빡쳐 있어. 남빡수는 뭐가 있을까? 남자를 태어나서 빡치는 순간은 뭐가 있을까? 지퍼 올리다가 꽃 죽였어. 아! 개빡쳐. 아! 뺐다. 와! 아파. 세게 맞춰 방금. 그 진짜 세게. 오! 나 지금 아파. 아, 너무 커. 진짜 나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거든. 진짜로 난 빡스 그런 난 빡순. 경우가 있죠. 아, 난 빡스 또 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이 겪었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 많이 잤잖아. 자고 일어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또잉? 또잉? 이러면 꼬치밖에 없나? 아니 아니 좀 다른 거 하잖아. 그런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여자애들 많아가 남자애들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자애들 많으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때린 척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약간 난 빡순에 조금 덜 걸리는 게 남자로서의 뭐가 없어요? 남자로서의 약간 뭐 부심? 뭐 약간 여자를 지켜줘야 하고 이런 거 사실 뭐 몰카 때 부심은 드러나겠지만 무거운 거는 남자는 안 무겁냐? 그치 무거워. 가만 안 무거운 척을 할 뿐이야. 맞아. 저는 게임 가지고 깝칠 때 친구들 아 진짜 빡쳐요. 개빡쳐요. 다른 거 다 참아도 게임 못 한다 그러는 건 못 아, 참아. 진짜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얘한테 질 수 없어. 그리고 상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질 수 없어. 약간 지나가다 주먹 다짐 하는 거보다 저는 이런 거에 좀 더 빡쳐요. 아, 주먹 다짐은 내가 저 아 그런 거 멋있어 보이고 싶지 않아. 근데 다만 메카닉 요거는 메카닉적인 부분에서 일렉트로닉적인 부분에서 내가 뭐 지고 싶지 않지. 남자라서 기계를 잘하고 싶, 잘 알고 싶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못질을 잘하고 싶고. 그쵸. 이사 와서 못질 했는데 네. 또 멋있는 척 슥 했는데 네. 옆에 와가지고 다 떨어졌어. 일부러 멋있는 척 하는 거 같아 하더라고. 사람은 다 했는데 아, 사람 다 했는데 괜히 나대더라고. 유주라를 막 하고 있더라고. 내가 또 결과는 어떻게 됐지? 못질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주제인 엿박순. 엿박순은 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몰라요. 저는 항상 빡치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잘. 당신 때문에 빡친 걸. 그치 너 때문에 빡친 거지. 빡쳤는데 모르는 정재열 때문에 더 빡친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간단한 생각을 통해서 빡치는 순간을 정재열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공기동은 알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극 출발! 아 배 아파. 아... 너 똥말려? 아니거든. 아까 밥을 드럽게 많이 처먹긴 하더라. 아니야 별로 안 먹었어 그거 때문에. 아니, 미안해 너 3인분 처 먹었어. 똥말을 만해. 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니 회를 먹는데 씹고 먹어야 배가 아프지. 안 씹고 먹으니까 배가 아파지. 생선을 먹으니까. 그런가? 어디 배가 아픈데? 아랫배. 아 극동이야 진짜. 내가 알아. 왜? 배 아파? 아니야. 잠깐 나 갔다 나갔다 올게. 자 이거 초콜릿이고 이게 타이레놀이야. 먹어. 뭐야? 초콜릿이랑 타이레놀. 어떻게 알았어? 아니야. 자 여자들이 배 아플 때. 배가 아파갖고 어떤 분들은 막 기절도 한다고 막 심한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저 이제는 알아요. 아, 하도 요 생리에 대해서 컨텐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배 아프다 그러면 그거구나 요 정도는 이제 눈치챕니다. 그래서 초콜릿 갖다 주지만 그게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남성 여러분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같아요. 건드려도 짜증나고 안 건드려도 짜증나고 잘 눈치껏 옆에서 행동하면 되면 그러면 잠수 타야 돼요? 아이씨 이 친구 참. 아 배부르다. 아, 뭐가 부족한데. 너무 잘 먹었다, 근데 그렇지. 아, 근데 뭘 또 먹어줘야 될 것 같아. 뭐가 부족해? 네 아까 남겨놓고. 아니, 그건 좀 달라. 그건 뭘 달라? 다 안 먹어놓고. 아, 우리 케이크 먹으러 갈까? 케이크? 케이크는 케이크 근데 딱 이 시기 때쯤에 케이크 싹. 진짜 돈 낭비야. 케이크 왜 먹어? 아, 너 혼자 먹어. 그럼 난 부양할게. 아, 뭐야? 같이 좀 먹어줘. 나 배부르다니까? 아, 맛있다. 배부르다. 아, 근데 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어? 지금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한참 남았다고? 응. 밥 종기를 먹었는데?
두 공기밖에 안 먹었잖아. 근데 막말로 한식이 딱 들어가지? 두 공기 들어가지? 막말로 단달, 달달 먹는 게 쓱 들어가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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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먹으러 가자. 고! 맞지? 생리 때문에 식욕이 늘대. 그렇죠. 생리할 때는 특히 여성분들이 식욕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생리할 때만 식욕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식욕이 증가하고 그거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네. 그걸 어떻게 내가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지. 케이크는 항상 먹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두 개 먹을 거 생리할 때 한 세 개 먹는다고 생각. 항상 음식점에서 음식 남기고 아깝게 그러고 케이크 먹으러. 야! 어? 모든 여자들이 남긴다고 생각하지 마. 자 오는 친구들도 있어. 저 친구 같이. 근데 좀 너무 많이 났어. 괜찮아 안 보여. 나한테도 많이 나가지고. 아 근데 무슨 소리야. 딴 데 별로 안 났어. 딴 데 별로 안 났다고? 지금 거기 걸쭉할 때가 아니야.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난다고. 한 달에 인중에? 한 번씩 인중이랑 턱에. 그거 좀 신기하다. 한 달에 한 번씩 용서를 준다. 수학식이야 수학식이?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아 어. 짜증나. 왜? 이렇게 막 인중에 여드름 났잖아. 턱이랑 이렇게 달달구리하고 좀 먹으면 좀 괜찮을 텐데 좀 갖다줄까? 달달구리한 거 먹고 더 나면 어떡하냐? 아니야 초콜릿은 여드름 안 나. 그래? 안 난대. 어. 근데 이거 어차피 일주일 지나면 다 없어져. 원래 났다 했다 하는 건데 근데 인중에 나도 예뻐. 진짜? 어 티가 안 나 별로. 너는 여드름이 나도 티가 안 나더라. 피부가 좋아. 초콜릿 먹을까? 얼굴에 뾰루지가 났을 때. 저는 보통 이거 보고 많이 알아요. 네, 얘가 직전이나 후구나 지금 요즘 그 시기구나. 너 약간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프로파일러 아니야? 아니 프로파일러가 아니고 그냥 딱 보면 요 턱에 막 한두 개씩 막 이렇게 안 나던 애가 나을 때가 있어. 그러면 얘 그럴 때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 너 그럴 때구나. 힘들지. 아 피곤해. 아 좋다. 아. 흔들어? 아 아니야. 아. 야, 너 살 쪄가지고 팔이 안 닿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만 먹으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야. 이거 줄게. 아, 아니야. 진짜 답답하냐? 아, 피곤해. 아. 어? 아. 야, 나 저기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브레지 여근이 풀렸을 때. 아, 솔직히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저 알 순 없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알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을 긁어줄 필요 없다는 거지. 이러면 아 간지럽구나. 이게 더 정상 아니야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싫다는데 계속 갖다가 긁어줄 필요는 없지. 아 민망한 거 보다 괜찮아. 나 지금 걱정. 야 부작품 보인다. 아 근데 슬쩍 눈치 주면 되지 그 말해 그렇게. 아 우리 사이 뭐 어때? 부작품은 부작하더라고 뭐 그럼 패키트 뭐해? 어, 재밌겠다. 아, 왜 그래? 살길이 부딪혔어? 아, 아니야. 뭐가 튀어나와서. 그래, 살이 튀어나왔다니까. 아, 아. 어, 잠깐만, 나 나갔다 올게. 나 이거 좀 뭐 좀 사왔어. 이걸로 갈아입어. 아, 이게 뭐야? 맞아. 이대로 이렇게 갈아입고 다녀와. 갔다 올게. 다녀와. 그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안에서 털었어. 실제로 브레지어를 사와요? 사올 순 없지. 사올 순 없지. 아니 나 깜짝 놀랐어. 나 일단 터진 것도 모르는데 터진 걸 알고 브레지어를 새로 사온다. 사다 줄 순 없는데 살이 접힌 거라고 할 수는 없지. 그치. 가끔 명치가 졸라 아플 때가 있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정권 다 눈치채요? 이렇게 하면? 대충 알죠. 저는 이것도 알아요. 아! 아! 이거 뭐야? 화장실 가다 똥 샜어? 정답은 안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하지. 가끔 그래. 화장실 딱 갈라는데 똥 딱 새는 경우가 있어. 아 진짜 머리 어떡해. 막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야 똑같아. 뭘 징징대지 마. 진짜. 뭘 그어가지고 뭐 아직도 안 나는데 뭘 그러냐? 지금 된 게 아니라 내가 아침 일찍 들어서 고데기 다 한 건데 다 풀렸잖아. 그럼 다음부터는 하지 마. 그 시간 낭비를 했었어 여태까지. 와 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비 오냐?
그러니까 짜증나. 고데기 다 했는데 다 풀렸어. 그러니까 기껏 앞머리 말고 했는데 다 풀렸겠네. 다 곱슬 곱슬 해줬잖아. 짜증나. 근데 괜찮아.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나. 이거 지금 잠깐 하고 있어. 말고 있어. 많이 이상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너만 알지 남들은 티 안 날 정도야. 신경 하나도 없어. 괜찮은가? 어, 괜찮아.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어. 조금만 지금 잠깐 하고 있어. 그럴까? 오케이. 고데기를 예쁘게 하고 왔는데 비가 와. 저는 고데기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공감이 안 가요. 비 오면 눅눅해져가지고 뽕을 딱 넣어놨는데 이렇게 싹 퍼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좀 진짜 짜증날 때가 있어. 남친구한테 잘 보려고 했는데 떡지고 안 예뻐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너가 화장을 싹 했는데 입술을 마지막에 싹 발랐어. 약간 빨개지는 거를. 근데 빨개진 게 싹 검은색으로 싹 바뀌어. 어때 그 기분? 약간 오늘 하루 망친 거 같은 느낌이 싹 들지? 그 비유 뭐야? 근데 여성분들이 오해하신 게 있는데 고데기한 거 사실 잘 몰라요? 난 잘 모르겠던데? 야, 어쨌든 잘 모르고 알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건데. 아니 그 잘 보이려고 한 상대방이 잘 모르면 사실 괜찮은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자들이 빡친 상황, 남자들이 빡친 상황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상황도 해보고 얘기도 해봤는데 재밌게. 많은 분들이 재밌게 공감하시면서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든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